안녕하세요. 저는 지안에 대해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최기봉이라고 했죠.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 저희는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정부 실패에 대해 배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저번에 제가 이 민영화에서 끊었는데 왜 여기서 끊었는지 아세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어디서 나온 파트일까요? 시장 실패일까요? 아니면 정부 실패일까요? 네, 정답은 정부 실패입니다. 왜? 이 민영화가 돼 있는 것 자체가, 이 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그냥 민간 기업의 일정 부분의 공기업의 일을 넘기겠다, 아니면 공공 부분의 일을 넘기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실패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냥 경영기법을 약간 도입해서 아니면 또 경쟁을 시켜서 약간 좀 해결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나온 게이 민영화입니다. 근데 이 민영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론이 있는 반면에 비판론이 있죠. 왜 그러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민영화를 했을 때이 기업이 과연 경쟁 상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또는 어떤 독과점을 민간에게 그런 독점권을 부여를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시장에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게다가 얼마 전에 몇년 전에 뭐 의료 민영화 때문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백지화가 됐는데, 의료 같은 거는 솔직히 저희 그 시민, 일반 시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의료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죠?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알고 계시죠? 전 세계 최고 K방역. 그죠? 그래서, 근데 그 공공서비스의 민간화 방식이라고 하는 걸 민영화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로 보는데, 그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가 딱 쓰이는 용도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배울 거예요. 아셨죠? 자, 첫 번째. 여기 보이네. 보조금, 영어로 서비시디, 그죠? 영어가 좀 어려워. 그래서 저는 이 영어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왜? 그냥 서브라고 하면 보조라는 뜻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서브 나오는 순간, 아, 보조금이나,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순간 한글로 나오지 영어로 이렇게 나오진 않죠. 그죠? 그래서 특징, 민간 주체의 공공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해 재정 혹은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 자, 이 현물, 현금 아닙니다. 실질적인 물건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공공서비스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 이게 왜 그러냐면,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걸 지원을 해줬을 때 과연 이만큼 달성할 수가 있을까, 그걸 측정하는데 그게 측정하기가 곤란해. 이런 것들, 보조금 주는 거 앞에서 정부 실패에서 약간 배웠죠. 외부 효과, 그지? 외부 효과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배웠죠. 외부 불경자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불확실한 경우, 또는 뭐 공익적으로 도움되는 경우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교육시설, 공익적으로 도움되죠. 타가시설, 도움되죠. 그다음에 등에 대한 보조. 교육시설, 타가시설, 또는 어제 제가, 아니, 지난 강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에 화단을 조성했는데, 이 화단에 향기가 너무 좋아. 향기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향을 맡고, 아, 조금 더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화단을 조성할 수 있는 보조금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것들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현물인데, 여기는 또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 현물, 현금을, 현금 아닙니다. 그냥 물건을 주는 경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단 있죠. 화단은 실질적으로 화분을 지원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우처. 이 바우처, 여러분들 지금 많이 뭐 재난지원금 받았을 거예요. 그죠? 재난지원금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각 도별, 각 시별로 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저도 몇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약간 조금 달라요. 왜? 그것도 뭐 바우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바우처는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안 돼요. 현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폰 같은 걸 뿌리는 걸 바우처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시장 쿠폰 같은 거, 전통시장 쿠폰 같은 거 예전에 한번 발급한 적 있죠?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은 안 되죠. 그래서 공공서비스 소비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 반드시 쿠폰이어야 됩니다. 현금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음에 소비자가 재화의 선택권을 가진다는 장점. 소비자가 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선택권을 분명히 가져요.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한돼 있다는 거지. 저희 그 재난소득 있죠? 재난소득, 경기도 재난소득은 그 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저희 거는. 저는 수원시라서 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보시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분야에 많이 활용해. 왜냐하면 노인분들, 우리 어르신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쓸줄 모르니까 그 범위를 한정해주면 거기에만 딱 쓰잖아. 그러면 그건 다시 또 돌고 돌아서 정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정부는 또 노인한테 다시 복지 혜택을 제공해주고, 또 시장상에는 물건 팔아서 줬고, 상부상조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자원봉사자, volunteer.
다음에 특징, 서비스와 생산계 관련된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은 봉사자들의 생산을 담당, 신축적 인력 운영이 가능한, 인력 운영이 가능한, 좀 발음이 꼬이네요, 오늘도. 자, 미안합니다. 자, 신축적 인력 운영 가능, 발음 안 돼. 자, 이 인력 운영이라는 게 왜 신축적이 가능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원봉사자야. 내가 어떤 노인 돌봄 시설에 자원봉사를 했어. 그럼 이 지원자들이 많아. 그렇다면 지원자들이 많다면 이 사람들 막 쓸 수 있지. 막 쓰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대우를 해주고 어디에 필요하니까 배치할 수 있지. 또는 어디 이제 노인들이 없으니까 돈 보수를 받지 않으니까 자원봉사잖아. 노인이 없고 이제 오늘은 뭐 노인 돌봄이 할 그 서비스 할 생명이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대기시켜도 되죠. 왜? 서로 계약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 자원봉사 관계거든. 그죠? 자원봉사 관계라는 게 뭐냐면 그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은 봉사자들이 생산을 담당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적 인력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발음 되게 안 되네. 자, 두 번째. 예,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사업 분야 등에 활용을 하는데 이 복지산업, 아까 말씀드렸죠? 노인 돌봄이 산업 또는 아동 돌봄이 산업, 타과사 산업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조활동, 셀프헬프라고 그랬는데 자, 이 자조활동이라는 거 요거랑 약간 겹치죠? 겹치는데 차이가 뭐냐? 공공서비스의 수혜자,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돼 있어서 자 같은 집단입니다. 다른 집단 아니에요. 근데 자원봉사자는 수혜자, 제공자가 다른 집단에 있는 거예요. 왜? 노인은 노인 돌봄이 서비스 안에 집단되어 있는 거고 난 자원봉사니까 어떤 회사에 소속될 수도 있잖아? 그럼 집단이 달라. 그냥 자원봉사자라는 큰 틀은 똑같은데 약간 다른 거죠. 집단이 다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거고, 정부의 서비스 생산 업무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조활동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냥 어느 일정 부분, 뭐 예를 들면 노인 돌봄이 사업에서 그 노인 돌봄이 산업 안에서 그 노인분들이 뭔가 자수를 떠서 팔았다. 근데 이게 파는 게 노인분들 수입으로 가는 거지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자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그거 생산 활동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람들을 강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생산 업무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한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보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요새 유행 지나서 잘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주민 순찰, 보육사, 고령자 돌봄이 아까 노인 돌봄이 사업 얘기했죠. 계속 나오죠. 다 겹쳐요. 다음 규제 및 조세 유인 방식. 민간 주체 공공 서비스의 제공 활동에 대해 행정 규제나 조세 혜택 제공. 자, 이게 뭐냐면 공공 서비스 제공 활동. 아까 얘기했죠. 그 화분. 화분 계속 나오지? 지난 강의부터. 왜냐하면 이 화분이 외부 효과 설명할 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화분을 설정했더니 벌꿀이 돌아오더라. 벌꿀 우리나라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알죠? 벌꿀이 없으면 산소가 생성이 안 돼요. 게다가 꽃가루 안 날리니까 나무도 자라질 못하고 그러니까 산소가 생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벌꿀 때문에 조금 약간 많이 난리가 났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벌꿀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조세 혜택 제공하고 그다음에 보조금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비용은 적게 등.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봐요. 저한테 화분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럼 저는 이 화분이 끌어오는 게 좋아. 화분 만드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계속 만들어. 그러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와서 향기 좋네. 또는 벌꿀들이 와서 향기가 좋고 꿀 빨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나한테 강제적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부가 할 건데 정부가 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는 거니까 정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만큼 인력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적게 드는 거죠. 그죠? 지금 화분 하나로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버스회사의 정기 노선, 그 다음에 도로 청소의 장려, 이거 밑에도 무조건 화분이 들어가는 거, 청소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화분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죠, 집단. 깨끗해지고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기분 좋아지죠. 바로 그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화질은 좀 떨어지는데 보시면 정부가 컨트랙트, 서비스의 양질을 계약하고 민간기업 A, B, C 기업에 경쟁 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순비 소비자에게 이걸 주고 그다음에 허가 프랜차이징 정부가 허가 서비스의 양과 질을 통제하는 거야. 이거는 양과 질을 계약하는 거고 정부는 그다음에 양과 질을 통제. 이거는 약간 좀 화질이 떨어지는 건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거 나중에 저희 서브노트를 올릴 텐데 그거 한번 참고하세요. 자, 민간기업 A, B, C 기업에 다시 경쟁 입찰을 시키고 국민은 또 비용 부담을 하는 거야. 이거는 비용 부담이 이쪽이지만 이건 비용 부담이 국민에게 돼 있어요. 면허기 때문에. 그죠? 이거 차이점 알아두시고 자, 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보조금, 보조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각 기업의 생산 방식, 서비스의 양질을 모두 모를 경우, 아까 얘기했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서비스가 얼만큼 생산될지도 모르고 그 질이 얼마일지도 몰라. 그런 것들을 모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보조금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분을 조성했는데 이 화분을 두고 이 옆에 사람이 얼마나 지나갈지 예측할 수 있어?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예측이 좀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게 이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힘들다. 그렇다면 그냥 보조금 지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기도 국민이 비용부담 하죠. 비용부담 아까 프랜차이즈랑 그다음에 보조금 두 가지입니다. 외우세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가격은 떨어지지. 왜? 난 보조금을 받으니까 만약에 내가 물건을 뭔가 좋은 걸 생산했을 때 보조금을 받으면 그만큼 가격을 디스카운트 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거죠. 그죠? 자, 다음에 구매권 바우처, 전구, 쿠폰, 쿠폰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 재난지원소득도 일종의 쿠폰이죠. 그래서 민간이 공급하도록 하고 빈곤층에게 용도가 지정된 이용상환권 지급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빈곤층 또는 노인층에게 용도가 지급해 주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이걸 어떻게 쓸지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지정을 해서 여기에 쓰라 하면 그 사람들 거기가 쓸 수 있잖아. 그지? 쓰고, 이 받는 상점 주인들도 아 그냥 왔구나 써도 됐구나 차별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 뭐 역차별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역차별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국민이 소비자가 이걸 받고서 이거를 계약된 아니 여기 이 계약 콘트랙트 말고 그냥 계약된 아니면 또는 체인점에 또는 가맹점에 이 쿠폰을 제공해주면 쓰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홍대 쪽인가 거기서 어떤 음식점 장사를 하시는데 그 급식아동 있잖아요. 급식아동 바우처를 이런 바우처 카드 같은 걸 갖고 다니거든요. 그 분이 그냥 받지 않겠다. 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차별 대우 받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바우처 아예 받지 않고 좋은 일 하셨던 분도 계세요. 코로나 이전에 했는데 그분 되게 유명해지셔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하는 음식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바우처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우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잘 쓰면 좋은 건데 우리 인식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죠? 저만 그런 건지 몰라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정부 실패에 대해서 민간화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배운 거예요. 이제부터는 행정 가치에 대해 배울 텐데요. 행정 가치 여기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뭐 시험 문제 자주 쓸 때는 파트는 아니지만 약간 조금 행정 이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 행정 이론에서도 많이 쓰이고 또한 그 다음에 뒤에 정책론 또는 조직론에서도 가끔가다 등장을 해요. 뭐 조직론에서 뭐 합리성 같은 거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정책론에서 합리성 등장할 거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론의 가해성도 한번 있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총론 행정 가치를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행정 이념의 변천과 관계. 자, 의 행정 이념이란 행정이 지향해야 할 공공의 최고 가치, 그 다음에 이상적인 미래상 또는 신념, 행정 철학, 행정의 지도 정신 등을 말하는데, 자, 이거는 지향해야 할 공공의 최고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오타 났어요. 그 다음에 시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인연 간의 상충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상충이라는 게 뭐냐면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하거든요. 어떤 순간은 상호 보완적인데 어떤 순간은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둘이 붙여놓으니까 갑자기 또 충돌이 일어나. 근데 또 밑에 둘이 붙여놓으니까 충돌이 안 일어나. 이런 걸 상충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대립관계 또는 상호 충돌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행정이면 시대적 변천. 자, 봐요. 여기 보이죠? 아, 이거 고친다니 깜빡했네. 자, 19세기 초 관료제의 이론 누가 주장했어? 베버가 주장했지. 자, 합법성 법률에 의한 점. 왜? 행정은 합법적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 그때 이념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말 변하겠지. 법이니까. 행정관리론 기계적 능률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 추구. 자, 이 기계적 능률성 주장한 사람 누구?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테일러죠.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론에서 기계적 능률성을 주장했고 그리고 거기서 테일러가 주장했던 바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일한 만큼 벌어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1930년대 통치기능론 사회적 능률성 민주성. 자, 이 사회적 능률성 주장한 사람 누구? 디목인데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이론이 뭘까요? 인간관계론입니다. 메이오의 호손 실험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너무 몰인간적해져. 몰인간적해지는 게 뭐냐면 감정이 없고 그냥 기계처럼 일만 해. 그러다 보니까 지쳐버리고 너무 지쳐버리고 생산성이 생각보다 안 올라. 그래서 나온 게 이 사회적 능력성을 높이자 해서 메이오가 아 이건 아니다. 과학적 관련은 아니다 해가지고 인간관계론을 주장을 했죠. 나중에 그 인간관계론의 단점에 대해서 배울 텐데 거기는 뭐 약간 좀 시험이 오염돼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1950년대 행정 행태론. 행태론입니다, 이거. 자, 죄송합니다. 자, 행태론에서는 다시 합리성을 주장해. 이 행정 행태론 주장한 사람 누구? 알아야 되는데. 사이먼이야. 사이먼은 가치와 사실을 둘 다 연구를 하되 분리해서 보자고 그랬어요. 둘 다 연구를 한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합리성. 수단이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고, 1960년대 발전행정론. 이거 제가 아까 1강에서 말씀드렸죠. 1, 2강 정도인가 말씀드렸죠. 발전행정론은 이거 뭐라고 했어? 선진국에 자기들 따라오라고 선민의식을 갖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발전행정론이야. 그지? 그래서 이때는 효과성을 중시했습니다. 이 효과성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가 나올 텐데 그 수단적 가치에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효과성은 그냥 목표 달성도예요.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봤을 때 투입이 낮고 산출이 높았을 때 능률성이 있다는 거고 효과성은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목표만 달성하면 돼. 그냥 따라와. 너희는 여기까지만 가면 돼. 바로 이게 효과성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래서 비용에 대한 고려 없다고 했죠. 투입 비용이 없는 거예요. 1970년대 신행정량. 형평성. 소외 집단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는데 자 여러분 신행정론 아침이래 1강 2강에서 왜 등장했다고 그랬을까요? 아 지금 아셔야 되는데 자 흑인 폭동 일어났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행정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야. 아 행정학이 그동안 가치와 사실을 계속 주장하고 과학성만 강조를 했다면 아 이거 이대로는 우리 행정학 안 되겠다. 그래서 학자들이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하다 보니까 이유가 뭐냐 흑인 폭동 일어난 이유가 뭐냐 보니까 행정이 적절한 때 행동을 못한 거야. 또는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딱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지. 그래서 그걸 신행정론에서는, 신행정학에서는, 저거라고 해요. 이거 그냥 합시다. MPA니까. 신행정론에서는 적실성의 신조라고 해요. 적절한 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구했던 게 형평성입니다. 그죠? 자,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이게 뭐냐면 생산성. 이거는 여기에 행정에 경영의 기법을 도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경영의 기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냥 경쟁관계 막, 그 공공 서비스의 경쟁관계를 도입시켜서 약간 조금, 상호 우열을 가릴 수 있게,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약간 경제학적 주사를 놔서 측정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신공공관련입니다. 그리고 나서, 봐요. 너무 경제성을 강조했잖아. 여기 보면 형평성, 사람 가치를 추구를 했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학이 또 망가져.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제학의 주사를 놓은 거거든. 놓아서 생산성을 높였어. 그리고 나서 생산성을 높여놨더니 또 몰인간적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등장한 게 뉴거버넌스, 신뢰성. 아, 이제 인간다운 가치를 어느 정도 공공서비스가 극복이 됐으니까, 공공서비스가 경쟁관계에서 극복이 됐으니까, 이제 좀 인간관계다운 거를 넣자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신뢰성. 뉴거버넌스, 네트워크 신념이죠. 그래서 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1강에서 설명했죠. 이게 뭐야? 푸트남 나와야 되는데. 자, 푸트남에서 네트워크, 그 다음 신뢰를 기반, 규범, 네트워크,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 주장했던 학자가 바로 이 푸트남이죠. 이거 신문제에 간혹가다 많이 등장하니까 간혹가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행정가치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행정가치의 종류 하면 딱 머릿속에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큰 틀에서 첫 번째 뭐야? 본질적 가치. 두 번째 수단적 가치 볼까요? 자 본질적 가치 공익, 정의, 복지, 형평, 평등, 자유. 다음에 두 번째 수단적 가치 합리, 능률, 효과, 민주, 책임, 합법, 투명, 가해인데 여러분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급하게 만든 건 농담이고 이게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려고 약간 좀 흐리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본질적 가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특히나 여기서 정의랑 그다음에 공익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익은 이따가 배울 텐데 두 가지 설이 나오고 정의도 두 가지 설이 정의는 롤스의 정의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론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간혹가다 등장하는데 롤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롤스는 약간 좀 박쥐라는 그런 오명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오명이라기보단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시험 문제에 요새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언제 등장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공익은 공익설, 아니 과정설, 실체설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그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따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 가치가 무엇이냐?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 행정에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 자, 행정에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가 뭐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제일 최대로 중요한 거 넘버원 바로 이 공익입니다. 그죠? 행정은 공익을 달성해야 돼. 이름부터가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잖아. 그래서 퍼블릭 그걸 달성하기 위한 게 행정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의가 있어야 되고, 복지가 있어야 되고, 형평이 있어야 되고, 평등이 있어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 행정에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며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밑에 공익성, 정의, 그 다음에 복지, 형평, 평등, 자유 등 있죠. 그 다음에 수단적 가치, 합리, 그 다음에 능률, 효과, 민주, 책임, 합법, 투명, 가해인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합리성은 이따가, 아니, 제2장, 정책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능률성, 효과성,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책임, 합법, 투명성, 아, 그리고 요 가해성까지는 알아야겠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4개 집어드렸죠? 합리, 능률, 그 다음에 효과, 가해.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나머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보시면 알아요. 그냥 읽어보시면 알아요. 투명성 뭐야? 정책 투명성 얘기하겠지. 자금 집행의 투명성.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성. 민주적이어야 되잖아. 현대 행각과 민주적이잖아. 그럼 어떻게? 민주라는 게 뭐야? 정의할 수 있어요? 저도 정의는 못 돼요. 단! 시민들의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는 자발적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민주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 책임. 내가 공무원 행정 집행을 했으면 그 행정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누군가가 민주성에 대해서 누군가 민주성이 있다고 할 거고, 효과성이 있다고 할 거고, 능률성이 있다고 할 거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야 또 행정이 서비스가 개선되는 거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합법. 아까 얘기했죠? 합법 왜 할까? 합법. 배보의 관리자에서 나왔지?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공무원들 여러분들 민원 받았을 때 마음대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잖아. 그건 민주국가가 아니지, 독재국가지.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금 긁게요. 민주 책임 합법, 다음에 투명. 이거는 지금 다 설명했죠.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읽어보면 다 나와. 근데 합리, 능률, 효과, 가해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려요. 헷갈리는 데다가 능률이랑 가해랑 약간 겹쳐요. 아, 겹친다기보다는 약간 상반되는 개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트레이드 오프 관계, 상충되는 게. 그 상충관계 되는 게 바로 이 능률이랑 가해입니다. 또는 이렇게 상충될 수도 있어요. 효과랑. 그지? 가해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더할 가짜예요. 그래서 외적인 요인을, 외적인 거 또는 내적인 거를 하나를 더 더하겠다 해서 가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넘어갑니다. 자, 수단적 가치. 그래서 본질적 가치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수단적 가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수단적 가치가 있어야만 본질적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야. 다시 한번 조금 더 쉽게, 수단적 가치를 실행을 하면 본질적 가치가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됐죠? 행정학은 저번 강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용어 정의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하느냐의 차이예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수단적 가치 여기 지금 줄줄이 나열해놨어. 자, 극적 목적, 본질적 가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제가 지금 말한 거 맞죠? 근데 이렇게 그 얘기 안 듣고 극적 목적, 본질적 가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이게 뭐야? 본질적 가치가 뭔데? 몰라. 설명 안 들으면 모르지. 근데 본질적 가치, 아,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치구나. 아, 정의를 위해서 그걸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그다음 행정 과정에서 구체적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치. 예, 아까 얘기했죠. 합리, 능률, 효과, 민주, 책임, 합법, 투명, 가해. 근데 여기서 제가 집어들었죠. 중요한 거, 합리성. 이거 왜 합리성 중요한 줄 알아요? 정책론에서 사이먼 얘기가 나올 거예요. 또는 총론에서 약간 사이먼 얘기가 나올 건데, 여기 이 강의에서는 뺐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 다음에 마나임. 그 합리성 구분하는 거 배울 거예요. 뭐 제한적 합리성, 내용적 합리성 그걸 배울 텐데, 그때 가서 배우면 되지. 여기서 굳이 머리 썩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능률. 그 다음에 합리성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이성적인 사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합리성은 이성적인 사유 또는 이성적인 사고. 그걸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능률.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아까 얘기했지. 그다음 효과성, 목표 달성도, 그다음 민주성 필요 없고, 책임성 필요 없고, 합법성, 투명성, 그다음에 가해성. 합법성은 왜 넣냐면 배보의 관료제 때문에 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익. 제가 말씀드렸죠. 공익, 이게 왜 중요한지. 공익은 설이 있어요.
과정설, 실체설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좀 안 나오도 돼. 근데 아마 이제 나올 때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의, 사회 전체에 공유된 일반적인 가치로서 사회 일반의 공동이익 또는 행정의 전체 지향성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알아들을 수 있어? 나 못 알아들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왜 써놨을까요? 아, 잘난 척 하려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정의를 이제 어느 정도 책에 나오는 정의를 이해를 하셔야, 아니 이걸 보셔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 최고 가치이며 권력의 정당성 부여 및 정책 결정 및 평가 행정 책임이 있어서 상위 기준이다. 이게 뭔 내용이야? 뭐예요 이게? 나 잘 모르겠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 공익, 그냥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 또는 나라가 집행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행정 집행했을 때 정책 결정 및 평가에서 고려되는 거, 그다음에 행정 책임, 행정 책임을 줄 수 있는 거, 그걸 공익이라고 그러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익의 본질, 실체설. 실체설, 과정설 얘기했죠. 자, 실체설의 개념. 이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 이거라도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기억 못하면 다 깨집니다. 지금부터 공익은 좀 헷갈려요. 그래서 꼭 외워주세요. 첫 번째,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집합을 초월한 도덕적 규범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도덕적 규범적인 거 무슨 뜻일까? 응? 도덕적 규범적인 거 이게 뭐야?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사회규범 같은 거 있죠? 사회규범 또는 법, 사익을 초월하지. 개개인의 사익을 고려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공익은 사익의 합이 아니다. 또는 공익은 더 큰 게 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익은 엘리트들이 만드는 거잖아. 이 법 규범 같은 거. 그러니까 엘리트주의라고 돼. 왜? 너희는 내가 이렇게 나 소수의 엘리트들이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따라와라.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넌 무조건 따라와. 이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공익이야. 이렇게 지정해버리면 여러분도 따라갈 수 있어? 없어. 그게 나라의 규범이야. 법이고. 안 따라갈 수가 없지. 그래서 만들어놓은 게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로서 실체가 존재. 자, 보이죠? 공익은 큰 덩어리가 하나 있다는 거야. 사익보다 더 큰 덩어리.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존재하니까 이것도 이거 누가 만들어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트들이 만들죠.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자기들 멋대로, 소수의 엘리트들이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 놓고 이게 공익이니까 너희는 따라. 자, 그러면 그 엘리트들이 소수의 멋대로 만들어 놓고 이거 자기들 따라. 이게 뭐야? 두 글자. 독재지. 독재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왜 재밌어 하는 줄 알아요? 저 이거 배울 때 되게 힘들게 배웠어요.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이야? 아,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쉽죠. 이거 깨닫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자, 세 번째, 사익과 구별되고 객관적으로 내용이 명백한 실체적 개념, 행정 지침 가능. 자, 봤죠? 독재. 자, 예전에 이거 뭐 역사 얘기니까 정치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유신헌법 시절에, 그죠? 우리 했을 때, 아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공익의 역할과 인식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며 적극설 규범설이라고 하면, 규범설이 왜 그러냐면 말했잖아. 엘리트들이 공익이라는 걸 지정을 해. 그래서 그 공익, 나라의 지침이니까 너희는 따라와. 안 따라오면 위법이야. 안 따라오면 규범 위반이야. 잡아갈게. 규범. 이해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기억이 안 나면 이것만 외우세요. 공익은 사익의 합이 아니다. 공익은 사익보다 더 큰 게 존재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러다 보니까 타협, 조정, 산물 있을까? 타협, 조정 없지. 아, 물론 조금은 있어요.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들끼리. 근데 이게 민주정치에선 정당하지 않죠. 민주정치에서는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특징. 공익 우선주의. 공익이 사익과 상충치, 사익은 당연히 희생된다는 전체주의. 보여요? 이 전체주의. 일종의 독재죠. 그 다음에 가치관 차이로 공익 개념이 도출이 어려우며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됨.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트들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게 공익이야 하고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 위법이야. 안 따라오면 법규 위반이야. 잡아 넣을게. 이게 바로 이 실체설입니다. 실체설의 본질이죠. 그 다음에 비민주적 공익관. 공익 결정 과정이 엘리트들에 의해서 민주적이지 않을 수 있음. 말씀드렸죠. 타협과 조정이 없는 거야. 물론 조금은 있어. 엘리트들끼리. 거기까지 왔다. 그죠? 넘어갑니다. 자,
공익의 본질, 과정설. 이 과정설은 그럼 실체설하고 좀 반대겠네. 꼭, 자, 지금 제가 안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안 쓰고. 자, 그러면 실체설하고 반대잖아. 생각을 해봐. 실체설은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들끼리 지들이 만들었어. 그리고 공익이란 큰 덩어리가 있대. 사익보다 완전 크대. 그러면 이 실체, 과정설 같은 경우는 뭘까요? 나와야 되는데. 과정설은 그러면 반대니까 공익은 사익의 합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공익은 사익의 합이니까 그 사익은 여러 가지 이익단체 또는 시민단체끼리 충돌해서 만들어 놓는 거지. 그거를 이제 공익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타협, 조정이 일어나야죠. 자, 민주정치에서 올바른 걸까? 올바른 게 바로 이거죠. 볼까요? 자, 개념. 공익의 실체는 사회적 신화에 불과하다고 보며 공익이란 수많은 사회계 합. 보이죠? 아, 나 여기 딱 보이네. 아, 너무 좋네. 자, 다음에 조정, 타협의 소산물 또는 적법 절차의 준수 산물이죠. 다음에 현실주의, 다원주의. 자, 다원주의 보이지? 왜 다원주의일까? 타협과 조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타협 조정을 많이 하는 거야. 그걸 다원주의라 그래. 정책론에서 배울 거예요. 다음에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적 공익관. 민주주의적 공익관. 아, 저 발음 되게 안 되네. 미안합니다. 자, 민주주의적 공익관. 이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 뭐 행정하고 조금 재미없다고 하실 것 같은데 요런 여기 이런 파트 들어가면 되게 재밌어요. 자, 다음. 자, 특징. 사익의 합은 공익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경험적 절차적 성격. 그다음 공익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 이익이 민주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조정되는 경험적인 과정. 영어 몰라요. 독일어 몰라요. 그냥 알아서 보세요. 농담입니다. 자, 여기 이 사람 있는데 사실상 학자는 주장하지 않고 이게 중에 경험적인 과정. 왜 이게 경험적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절차적 감정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지금 해봐도 머리만 아파. 여러분도 타협 조정을 거쳐서 경험을 하지. 아, 이런 거를 공익으로 지정할게요 라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과정. 그런 경험을 겪기 때문에 경험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왜 타협 조정을 안 거치면 아까처럼 실체설 같은 경우에는 타협 조정이 없다고 그랬죠. 물론 조금 있어. 개들 빼고는 나머지는 겹치진 않잖아.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치는 거잖아. 그래서 경험적인 과정, 실질적으로 타협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험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 다원주의 민주적 조정 과정. 아까 얘기했죠. 실체설은 아니, 그렇지. 과정설은 오히려 민주적이다. 왜? 공익은 사익의 합이니까 공익은 초월적인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타협과 조정을 해서 공익이라는 걸 만들어내자. 이걸 법규를 지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점증적 의사결정 과정. 대립되는 집단 간에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 비용은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해하신 분도 계시겠죠? 봐요. 아까 실체설에서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소수의 엘리트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걔들 모일 비용만 들어가면 돼. 솔직히 뭐 다섯 명의 소수의 엘리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착값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봐, 커피 하나 2,000원이야. 그럼 다섯 명이 10,000원이야. 근데 공익, 여기 실제설에서는 이거 공익 결정해서 100명이 모여야 돼. 커피 2,000원씩 쳐볼까? 그럼 얼마야? 20만원이지. 야, 비용 차이 엄청나네. 아주 간단한 그냥 커피만 샀는데도 20만원이야. 그럼 여기에 계속 이게 한번 모여서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지? 한번 모여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잖아. 타협, 솔직히 민주적인 과정에서 한번 타협으로 이게 돼요? 한번 조정으로 이게 돼요? 난 안 될 것 같은데. 최소 3번은 모여야 돼.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60만원이야. 근데 아까 걔들 엘리트들 5명이라 보면 그냥 10,000원이야. 아, 산술적으로 60배 차이지. 봐요. 이것만 봐도 비용 차이가 60배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비용은 증가하는 겁니다. 간단한 커피 예를 들어도 그냥 60배인데 여기에 다가까지 들어가면 100만원 넘어. 근데 이걸 또 3번을 해야 된대. 아우, 계산하기 힘들다.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체설과 이 과정설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실체설은 엘리트주의, 과정설은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잠깐 써드릴게요. 자, 실체설 볼까요? 자, 공익은 사익의 합이 아니다. 또는 아이고 왜 이래. 사익보다 크다. 그치? 큰 뭔가가 있다. 규범이 있다. 그리고 과정설. 공익은 사익의 합이다. 자, 보여요? 그러면 민주적인 게 어떤가요? 이거 딱 봐도 보이지? 왜? 공익이 사익보다 크대. 그럼 공익이 뭐야?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야. 그럼 나라는 누구에 의해 움직여요? 소수의 엘리트들의 움직이죠. 아,
소수의 엘리트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다수를 대표하는 분들의 움직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공익, 실체사를 보시면 그 엘리트들이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공익이라는 뭔가 규정이 있으니까 난 이대로 했어 라고 얘기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과정설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왜? 토론, 타협과 조정 과정,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거치고 하는 순간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그림. 아셨죠? 자, 지금까지 공익이랑, 공익에 대해서 배웠어요. 본질적 가치가 뭔지, 수단적 가치가 뭔지를 배웠으니까, 여러분, 다음 강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이제 정의론, 그 다음에 수단적 가치, 그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정의론은 롤스에 대해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3강은 여기까지 하고, 4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